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세 군데에 설치됐다. 5분 간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돼 자동으로 기록된다. 지금 PM10이 에버리지가 0.8, 그리고 PM2.5는 0.78.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숲속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음인데요.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 풍향, 풍속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기온, 풍향, 풍속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나무의 종류는 따로 있는 걸까? 박찬열 박사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침엽수이고 바늘잎 나무이고 또 1년 내내 잎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이렇게 흡착하는 데 탁월한데요. 이렇게 잎이 가늘지만 이 전체적인 수관층, 이 잎사귀가 매달려 있는 부분은 아주 커서 단위 면적당 연 면적이 아주 큽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화백이란 이름의 침엽수. 1년 내내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이며 잎의 안쪽에는 조그마한 돌기들이 많아 미세먼지를 잘 잡아낸다. 숲이 이렇게 우리가 실험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1년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잡을까라는 걸 봤는데 약 36g 정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그런 미세먼지를 1년에 나무 한 그루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숲과 미세먼지 저감의 상관성.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예, 실제로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머리카락 크기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2.5 같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나무가 어떻게 잎이 어떻게 흡착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표면에 있는 털이나 돌기에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면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잡히는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잎에 굴곡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굴곡에 의해 미세먼지의 작은 입자가 잡히게 되는 것이다. 약 사람 높이 1.2m 높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보시다시피 PM10 같은 경우는 25.6%의 저감을 나타내고 PM2.5는 40.9%. 전반적으로 도심에 비교해서 이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40% 정도, 최대 40%까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시간에 있어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한 8시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숲에서 훨씬 낮습니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40% 가까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숲은 도시의 천연 공기 청정기인 셈이다.